보시겠습니다. 어떤 일인지. 아, 오토바이가 승용차에 가까이 서 있었군요. 자, 가고요. 좌회전 신호예요. 좌회전 신호에 유턴합니다. 정상적으로. 정상적으로 오토바이 유턴해서 쭉 가는데, 예. 그런데, 으아, 이거 뭐야? 아니, 거기서 불법 유턴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? 아니, 여기서 들어오네요. 그리고, 1초! 급제동할 수밖에 없죠. 예. 1점 몇 초 만에 그냥 가서 들이받을 수는 없잖아요. 급제동하다 넘어졌어요. 상대 중화선 침범. 이럴 때 비접촉이니까 60대 40이라 그럴 건가요? 아니죠. 100대 빵이 되죠. 예. 저 차 들이받으면 100대 빵이잖아요. 급제동하면서 넘어질 것도 100대 빵이야. 옳죠. 상대 차가 아, 1차로 반쯤 넘어왔을 때, 크락션 올리고 브레이크 잡았지만은, 아이고, 차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꽉 잡아서 넘어졌습니다. 진짜 1.3, 1.5초만에 넘어졌어요. 근데, 책임보험밖에 안 된다네요? 오토바이 수리비는 2천만까지 나오는 게 괜찮은데, 나 다친 거. 저 무진장 아파요. 근데 골절은 없어요. 병원은, 아, 일단 엑스레이에서 특별하게 어디 부러진 데는 없으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. 일주일 지켜봅시다. 그래서 지금 통원 치료하면 경과를 보고 있답니다. 여기저기 아프고 팔꿈치가 안 올라가요. 안 올라가요. MRI 찍어야 알겠지만 일단 골절이 아니라서 2주 진단 받고 네, 일을 못해요. 이게 안 되니까 일을 못하죠. 근데 보험사에서 나오는 게 책임보험은 진짜 얼마 안 되죠. 50만원일지 80만원일지 120만원일지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. 단순 책임보험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. 가해자는 저보고 아이 당신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타박했었대요. 에이 참나. 아, 왜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요. 네. 그리고 상대 중앙선 침범이죠. 중대법규 위반이죠. 상대는 어차피 합의해도 처벌받으니까 나 처벌받을래. 그러고 있나요? 중앙선 침범 사고니까, 아니, 중앙선 침범이 아닌, 12대 예외사유가 아닌 책임보험만이면은 합의하면 처벌 안 받거든요? 근데 나는 어차피 중앙선 침범이야. 합의해도 처벌받아. 합의 안 돼, 저 보통 책임보험만 가입되고 합의 안 되면 일주당 50만원이잖아요? 벌금이? 그런데, 중앙선 침범이면은, 얼마나 될까요? 벌금, 50만원보단 더 높아야 되겠죠. 한 100만원? 50에서 100만원 사이 쪽으로 요새 되고 있습니다. 그럼 150에서 한 200? 어차피 벌금 내. 합의해도 나 벌금 내. 합의해도 벌금 최소한 70만원 낼 거야. 합의하면 70만원. 합의 안 하면은 150. 아, 나 합의 안 해. 이렇게 배짱을 튕길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질문자는 잘못 하나도 없잖아요. 오토바이 운전자는. 어떻게 될까요? 2주 진단 갖고서 상대를 재판에 정식 기소는 안 할 것 같고. 판사도 그냥 어차피 약식 명령으로 끝날 것 같고 이렇게 하시죠. 오히려요. MRI 찍어갖고 어디 인대 파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죄송합니다. 아니 안 나와야죠. 아픈 데가 없어야죠. 근데 물리치료 받고 좋아야 되는데 저 미워서 인대 파일 나왔고 한 6주 진단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럼 재판 받습니다. 재판받고 합의 안 되면은, 실형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. 합의를 해서 노력하세요. 판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. 요거 미운 거 봐서는 인대 파열했으면 좋겠고요.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.
야, 이거 장마철에 집신장수, 우산장수, 예, 그두 아들을 두는 그 엄마의 마음이 참 이럴 때일까요? 그리고 이 사람이요, 종합보험은 안 되더라도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요즘에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은요, 2주 진단일 때도 형사비급 나와요. 150만 원 나와요. 요즘 거는. 옛날 거는 6주 이상 돼야만 나와요. 저 사람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고 6주 진단이다. 그러면 요즘 거는 2천만 원 나올걸요, 형사비금이? 아, 그러면 나일 못한 거라고 충분히 될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종합보험 반드시 필요하고요.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서는 운전자보험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그리고 그 오토바이 운전자분요, MRI 찍어보시고 아무 이상 없기를 기원합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